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자신이 기억하는 응답의 숫자만 확인해봐도 적어도 5만 번 이상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도요, 많은 시간, 무려 52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면서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실질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다섯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52년 동안.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52년 동안 다섯 명의 친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세 명의 친구는 5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남은 두 명은 끝까지 조지 뮬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두 명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의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한 교회에서 조지 뮬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한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친구 중에 세 명은 52년 전에, 그리고 한 명은 마지막 설교회 때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조지 뮬러의 뭐 기도에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20%, 한 명의 친구가 끝까지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조지 뮬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은 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서 52년 한평생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비로소 아, 나를 위하여서 이 친구가 한평생 기도했구나라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응답받은 그 친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라는 이 문장을 어디요? 전 영국 곳곳을 다니며 간증하는 간증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한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그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응답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나 이후 그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 그가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기도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람에, 그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이때 응답이 이루어지면 가장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 순간마다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무응답,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믿음 없는 하나님의 그 느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쳐만 간다라는 거죠. 또한 더더욱 내가 주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다른 거 모르겠고요, 이 기도 제목만큼은 주님께서 정말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더 간절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질 때 어때요? 더 지쳐만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때로는 세월이 지남에 잊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잊혀짐을 넘어 포기하자,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갑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때로는 포기하며 잊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정말 포기이며 정말 잊혀지는 것이,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많은,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혹시 잊혀진 것, 아니 혹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간구에 우리가 예상하건대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 오히려 침묵으로 그의 간구를 무시하면서 괄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포기치 않고 다시금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보세요. 개. 지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개라는 동물을 비유하며 이렇게 할 수 있죠. 개 무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변함없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무응답으로, 더 나아 개무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무응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참 예수님은 정말 좀 나쁘신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행동을 예수님께 보였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응답의 역사를 그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나라는 것이죠. 저는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고개 들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혹여나 내가 지금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응답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나 또한 저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바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비추었을 때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반응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반응하셨는가? 자, 그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쁘다라는 겁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지금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내가 지금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지금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노니 라고 명령하실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땅부터 구원케 하라?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구원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해서 보내실 그 사명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 무엇부터 해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하니 너가 지금 나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난 지금 어떠하다? 바쁘다. 너의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간절한지는 내가 알겠는데 지금 나는 어떠하다? 너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그 기도를 그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무엇인가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요? 이 목적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치고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목적 한 바가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뚜렷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거예요. 너의 간절함이 나에게 간절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하다?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간절함에 나는 어떤 것도 응답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이고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쁘다. 난 지금 너희보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기도 제목을 잊혀버리던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값다라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바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엎드려 절하며 주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성경책의 하이라이트 줄 하나 꺼주세요. 절하며 줄 꺼주세요.
이는 단순히 그냥 행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라고 해서 히브리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 이것은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며 단순히 내가 뭐 예수님께 절하며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절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절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만약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든 응답받지 못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오늘 어렵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이해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나의 간절한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여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그 어떠하든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절하며 엎드리는 예배의 그 경건한 모습이 계속해서 비추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봐요. 절박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다시 요청했어요. 제발 주님. 제발 좀. 절합니다.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차 반복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막 사달라고 징징대면 어떡해요? 화가 나도 사주시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개. 성경 말씀에 개라는 것을 나타낼 때 좋은 의미로 말할까요? 나쁜 의미로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 개같이 생겼네? 기분 확 나쁘잖아. 갑자기 너희들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개 무시. 기분 확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개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가요? 뭘 들고 가요? 돌 몇 개. 돌 몇 개 요거. 거기다가 남은 짝대기 하나 들고 가잖아. 요렇게 탁탁 걸어가요. 소년이. 그런데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 장군. 완전 무장. 그러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게 나를 개무시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정말 개무시하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쁜 의미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개무시를 처절하게 괄시하던 의미로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사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는 것은 괄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딸의 떡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같이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딸도 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나에게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떡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맞다? 아무리 너가 나에게 소중한 삐삐 뭐 네, 등등 그 강아지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딸에게 줄 것을 강아지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바쁘다. 아 미안하다. 강아지 배고파서 왈왈 하는데 막 애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밥 준다고요? 강아지 바쁘다 챙겨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바쁘다.
미안하다, 바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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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27절이에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중국에서는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산에 밭에 심겨 놓아도 5년 동안 이 씨가 뿌려졌는지 자라고 있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산에다가 밭에다가 모소라는 대나무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땅으로만 퍼진대요. 땅으로만 뿌리가 막 엄청 탄탄하게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루에 한 자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5년 동안 기미도 보이지 않던 것이 뿌리가 완전히 박히면 하루에 한 자씩, 그래서 6주가 지나면 15m 가량의 대나무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한 부인이 전날 밤에 오페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페라를 보고 나오는 길에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은 이제 극장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어제 실수로 브로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는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갑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님, 브로치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지 못한 데 끊었을까요?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자는 기다립니다. 다시금 중요한 값비싼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그 여인이 전화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한 만큼 간구만 했을 뿐 이것이 응답될 것, 이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올 것을 어떻게 한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쁘다. 기다리지 말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은 두 번이나 요청합니다. 엎드리며 절하며 한 번만 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개 무시합니다. 떡을 딸에게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지금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응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개에게, 당신이 딸에게 준 그 떡의 부스러기만 이 강아지들이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당신에게 무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으며 당신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딸에게 주는 그 은혜의 떡에 부스러기만 떨어져서 내가 그것만 먹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무응답이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재차 간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바쁘다 무응답으로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내 믿음이 크다. 너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구나.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응답의 도구고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 채 여인이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결국 죽기 전까지 두 명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응답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완전히 응답받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무시당합니다. 괄시당합니다. 개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혹시 포기하고 잊어버린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제 폰에는 메모장에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의 기도 제목이었던 기도 제목이 현재 기도 제목의 기도 제목까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내가 기록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기도한 기도 제목 응답된 것이 있고 예전에 제가 이 메모장을 만들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과 내가 처해진 처소에서 많은 기도 제목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록한 그 순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순서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행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는 기도 제목 한번 기록해봐요. 재밌습니다. 메모장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쭉 기록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전의 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말씀 마칠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영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잊혀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 잊어버렸네 아니 포기해버렸네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부터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는 삶을 살아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이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